있어. 뭐야? 응? 어? 그동안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렵지? 응? 뭐부터 할까? 세개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읽고 뜻 말해주세요. sit, 앉다. sit.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네요.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sit here? 자, 여기 있는 may 있죠, 이거. 그렇죠. 이거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양념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양념시는 can하고 will을 배웠죠. 그 다음에 should 배울 거예요. should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may를 배우고 합시다. 그러니까 may는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뭐 하는 느낌이든 들게 한다. 뭐 받는 느낌? 허락. 됐습니까?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양념이야. can은 능력의 양념이었고요. will은 미래의 양념이었고요. may는 허락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몰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it may rain tomorrow.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아, 참, 이거 뭐 배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앉아도 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Yes, you may sit here는 어차피 상대방이 한 말이니까 안 해도 되고, Yes, you may.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운 건데? 그 다음에, 안 돼요. 하고 싶으면, No. You may not sit here. 양념씨 뒤에 not 넣으면 되네. cannot 하듯이. may not 하면 되죠. 묻고 싶으면 may가 이렇게 앞으로 가네. may I, you니까 물어볼 때 may I sit here? 이러네. may I sit here? yes, you may sit here. 이러네요. 라이브 아닌데요. 리브죠. 라이브라고 읽을 것 같은데. 얘를 라이브라고 읽으면 다른 뜻이 돼요. 물론 라이브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라이브는 살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뭐 생방송 할 때, 라이브. 됐습니까? 얘를 리브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뭐? 살다죠. Leave. 살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산대. 영어답게 누가다 붙어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산대. 그 다음에 나는 매우 부자래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큰 집에 살아요. I live in a big house. 나는 엄청 부자다. I'm very rich. 잘났다. 그렇습니까? 자, 리치는 하다실까요? 어떠실까요? 얘가 알려주네요. 무슨 시예요? 얘는 어떤 시죠? 어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얘는 big 말하다라는 하다시죠. 뭐야?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가 만약에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여기 does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친구가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한국어를 어떻게? 매우 잘. 내 친구가 한국어 잘 못한다는 표현이 보이네요. 내 친구 한국어 잘 못해요. My friend does not speak Korean very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arrive. 뜻은 도착하다죠. Arrive. 오케이, 얘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she 미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그녀가 미래에 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래에 뭐할 거랍니까?
라이브를 할 거래요. 어디에? In 뉴욕에. 몇 시에? At noon. At noon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난 12시에 뉴욕에 도착할 겁니다. 됐습니까? She will arrive in New York at noon. 오케이. 그래서 읽는 게 적극성이 없어. 오케이. 줄줄 끌려다니면서 읽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 Bottle. 빌리다 줘. Borrow. 빌리다. 시험 쳤어요? 몇 점? 100점 맞아야지. 있습니까? 자, can I가 보이네요, 양념씨. 해도 될까요가 보이죠. 할수 있을까요? 무엇을? Your English textbook. 너의 영어 교과서를. 내가 네 영어 교과서 좀 빌릴 수 있을까? 나는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대. 무엇을? 그것을. 언제? 지금.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저 어제 바빠서 시험 못 쳤거든요. 지금 시험 치세요. It은 뭐 대신 왔나요? 나의 영어 교과서 대신 왔죠. 저 이시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뭐세 개잖아. 내가 아까 보내줬던 카톡으로 해야 되고 세 가지. 됐습니까? 내가 너의 영어 교과서 좀 빌릴 수 있을까? 오케이. 나는 내 거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 I don't have it now.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읽고 뜻? Understand. 뜻은? 이해하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해하다.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This book is too difficult 하대. 누구한텐? For me. 나한테는. I can't understand it. I can't understand it. 나는 그것을 understand 할 수가 없대죠. 그러면 difficult가 어떤 신데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얘는 너무란 뜻이죠. 이 책은 너무 어려워. 나한테는 difficult. 나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I can't understand i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egin. 뜻은 시작하다. 됐습니까? Begin. 시작하다란 말로 이것도 있네요. 됐습니까? 시작하다. Start, begin.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한번 길어봤죠? 그래서 그것이 시작하는지 이시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더즈가 튀어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해요? 라는 말 읽어볼까요?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이게 What time은 시간을 묻는 말의 덩어리예요. 묻는 말이 이렇게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 뭐였더라? How long? 그렇죠? 무슨 음식이 뭐였더라? What food? 몇 시? What time?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끊어 있는 건다 이유가 있다 했어요. 이건 묻는 말에 덩어리 이루기 때문에. What time does it begin? 그것은 언제 시작되니? 오케이, 잘 했네요. 목소리에 힘만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